UFO, 미확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UFO는 대부분 외계인이 타고 있는 비행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게임이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는 미스터리로서 귀신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소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UFO는 대부분 주작이거나 식별 가능한 비행체로 파악되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기술력이 좋아져서 UFO에 대한 음모론은 많이 사라졌죠. 미국에서는 UFO와 관련된 사건들이 정부의 소행일 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미국이 배경인 로스산토스에서도 UFO는 음모론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테리 그 자체인 UFO는 온라인에선 작년부터 할로윈 이벤트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비즈니스 배틀 외에도 블레인 카운티 곳곳에서 UFO가 등장하거나 유령차나 슬래셔 같은 호러 요소들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GTA5 내에 있는 외계인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외계인부터 봅시다. 외계인의 모습은 스토리 모드의 프롤로그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프롤로그와 무기를 거두다의 배경인 북부 양크턴에 있는 다리 밑에 가보면 얼음 속에 갇혀있는 외계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무 프랭클린과 라마에 등장하는 외계인입니다. 진짜 외계인이 아닌 분장된 외계인이지만 이렇게라도 외계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환각에 빠진 마이클 눈앞에 등장하는 외계인입니다. 베리의 그라스루트에서 등장하는 이 외계인은 살아 움직여 공격까지 하고, 임무 누가 요가 이야기를 했나요에서는 환각에 빠진 마이클을 납치해 UFO에서 실험까지 하는 다소 섬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외계인 복장 착용이 가능해졌고, 솔로몬의 영화 소품 이벤트로 외계인 복장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죠. 평소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 UFO에 관한 이야기는 먼저 샌디쇼어에 있는 한 돌기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외계인 문양이 그려져 있는 이 돌기둥은 정말 특이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낙서가 더 특이합니다. 돌기둥 주변 모래바닥을 보면 이상한 낙서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 산 꼭대기에 빛나는 눈알 모양, 알파벳 N과 화살표,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자 배열을 볼 수 있죠. 먼저 가운데에 있는 산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로스산토스에서 가장 높은 칠리아드 산 정상에 가보면 외계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벽화가 있는데요. 아까 그림과 비슷하게 벽화에는 칠리아드 산 정상에 번개 모양과 UFO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외에도 칠리아드 산 주변에 UFO 형상을 한 벽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치 UFO 출현에 대한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 뒤쪽에도 가보면 의미심장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다 깬 뒤 구름과 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날씨에 금음달을 볼 수 있는 새벽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 뒤 산 정상에 가게 되면 마침내 거대한 UFO가 모습을 드러내죠. 가까이 가면 재빨리 사라지는 데다가 공격해도 무의미했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UFO 표면에 있는 FIB 마크였죠. 마치 정부의 소행일 거라는 음모론을 보여주는 이스터에그이죠. 두 번째는 알파벳 N입니다. 알파벳 N이 의미하는 북쪽으로 가보면 외계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아지트, 일명 외계인 캠프가 있습니다. 영문명은 빈미업으로 SF 영화 스타트렉의 대사를 가져왔죠. 여기서 아까 본 문자 배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자 배열은 지적 생명 탐사 세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수가 신호 분석 중 해당 문자를 보고 와우! 라고 쓴 일화로 인해 와우 신호라 불리는 의미 있는 문자열이죠. 게다가 칠리아드 산에 있던 문양들을 캠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외계인 우월론자들도 다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캠프에는 외계인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UFO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100% 이후 캠프로부터 수직 상공으로 올라가 보면 칠리아드 산에서 본 FIB UFO를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바닷속에 침수된 UFO입니다. 심해에 침수된 이 UFO는 칠리아드 산 정상에 있던 UFO와 똑같은 모델로 온라인에선 할로윈 이벤트로 이곳에 UFO가 소환되기도 했죠. 네 번째는 바로 포트 잔쿠도 기지 상공입니다. 스토리 100% 이후 새벽 3시에 잔쿠도 기지의 두 격납고 사이에 가보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을 따라 올라가면 특이한 UFO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야만 등장하는 이 검은색 UFO는 군용 UFO로 추정되며, 다른 UFO에 비해 뭔가 세련된 모습으로 조종실엔 사람 형상까지 모델링되어 있죠. 떠다니는 이 두 UFO는 공통적으로 스토리 진행 100% 달성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까이 가면 이상한 소리를 내며 플레이어를 밀어내고, 이동수단의 엔진도 꺼지게 되죠.
이렇게 칠리아드산 중심으로 곳곳에 퍼져있는 UFO의 위치를 외계인 캠프와 대조해서 보면 어느 정도 외계인이 UFO의 위치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구 옆에 있는 이 외계인은 뭘까요? 지구 바깥에 있는 이 외계인은 어쩌면 로산토스에는 없는 북부 양크턴의 얼음 속 외계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이 와우신호 옆에 있는 외계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 맨 처음에 있던 낙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낙서에 있던 단서는 다 풀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실제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알트루이즘 캠프에 도달하게 되죠. 예전에도 다루었던 이 알트루이즘 캠프 안에 있는 집들을 보면 곳곳에 태양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UFO와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는 문구나 그림들이 집집마다 그려져 있으며 캠프 밑에는 이를 숭배하는 작은 동굴까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외계인 그림 주변에는 와우신호와 웰컴 스페이스 브라더라는 글씨 그리고 검은 빗금들이 쳐져 있는데 알트루이즘의 인터넷 사이트가 모스 부호와 우주 배경인 것을 감안하면 이 외계인이 알트루이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게임상에서 알트루이즘 캠프 위치에선 UFO가 등장하지 않았고 와우신호 또한 발견된 이후로 같은 신호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죠. 어쩌면 이 와우신호처럼 알트루이즘이 숭배하는 이 태양같은 존재도 로산토스에는 없는 우주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 얼굴들 밑에는 UFO를 얹어놓은 자동차가 있는데 이는 오메가의 우주선 부품 임무를 의미하죠. The final piece! I knew you would make it! Come! I have put together this ship to their exact specifications. I got every piece you sent through, except this! Man, you crazy motherfucker! Isn't it incredible? Awesome, dog, but this motherfucker is small! Well, they're small, but very powerful. They're far more evolved than we are. Man, I sure hope the fuck so. See you on the other side, brother. 이렇게 부품을 다 모으게 되면 우주선 차량을 얻게 되는데 UFO 같은 차량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죠. 이외에도 외계인을 환영하는 듯한 현수막도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블레인 카운티 일대에서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죠. 어쩌면 IAEA의 비밀기지, 론의 편집증 또한 여기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There's something up with the site! 이번엔 칠리아드 산 정상에 있는 벽화 중 하단에 있는 그림에 대해 알아봅시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스토리 모드에 대입하면 처음에 이 세 개의 사각형이 각각의 주인공을 의미하고 복잡한 연결선 끝에 마지막엔 프랭클린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락스타가 관심을 가졌는지 2017년 락스타는 하단에 있던 UFO와 외계인 알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무기 밀매의 벙커 보급품 작업이었죠. 벙커 보급품 작업을 약 600번 정도 하게 되면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시작하는 보급품 임무에 한해 랜덤으로 특이한 보급품을 가져오라 유원집사가 브리핑을 하는데 특유의 BGM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이 미션의 보급품은 바로 외계인의 알. 해당 장소로 가면 추락한 UFO와 군대와의 전투 흔적이 있으며 이동수단의 시동이 모두 꺼지는 현상을 겪게 되죠. 알을 먹으면 주변의 외계인들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며 시간이 지나면 외계인 알 임무는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최초로 UFO와 외계인 알의 모습을 드러냈고 벽화에 대한 수수께끼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 락스타는 칠리아드산 지하기지에 침투하는 심판의 날 습격을 출시합니다. 실제로 산 지하 내부에는 길고 긴 터널, 지하시설, 발사제어실, 사일로 등 벽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엔 스러스트를 타고 탈출하는 모습으로 벽화에 있던 제트팩마저 현실화가 되었죠. 게다가 발사제어실에도 의미심장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들을 보면 수많은 과학지식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칠리아드산 정상에 있던 벽화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솔직히 락스타가 4년 뒤를 내다보고 이 습격을 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쩌면 이 습격이 벽화에 대한 공식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벙커 보급품 작업을 시작으로 온라인에서도 UFO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극악의 조건을 달고 있었죠. 하지만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또 다른 외계인 요소도 있는데요. 일단 벙커 보급품을 600번 배달하고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이 천둥이나 눈이 오는 날씨에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셔 기절하고 마운트 칠리아드 산에 깨어나면 UFO를 제외하며 외계인 문신을 얻게 되죠. 이 문신은 문신시술소에선 볼 수 없는 초희귀 레어 문신으로 바꾸면 절대 다시 얻을 수 없는 평생 문신이죠. 이것 찍느라 나이트클럽에서 총 120번 정도 기절했는데 덕분에 엡실론T도 얻게 되었죠. 그 외 UFO는 모두 할로윈 한정으로 찾아볼 수 있죠. 우선 2020년부터 등장한 외계인 비즈니스 배틀에서는 잔쿠도 기지 공중에 떠있던 검은색 UFO가 경락고에서 메리웨더의 보호를 받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죠. 즉 검정 UFO가 군소유 기밀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패키지 대상인 우주선 부품은 나이트클럽이 아닌 우주선 차량을 만든 오메가에게 바치게 되죠. 2021년에는 이것 말고도 할로윈 한정 서바이벌이 추가되었으며 랜덤으로 스폰되는 유령 자동차나 슬래셔 그리고 블레인 카운티 곳곳에서 소환되는 UFO 이벤트로 할로윈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죠. 외계인 알 또한 벙커 작업 이후로 이스트에그로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카요페리코 심해에도 있으며 튜닝샵 계약 이슈 작업에서도 컨테이너에 외계인 알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GTA5 속 외계인과 UFO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업데이트 행보를 봐서는 외계인과 UFO 관련 컨텐츠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출시할 차세대 버전의 스토리 모드에도 어쩌면 UFO와 관련된 이스트에그가 추가될지도 모르겠네요. UFO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장상이었습니다.